90바야? 자, 오늘 영웅도 완전 라이딩 합시다. 아, 네. 화이팅! 화이팅! 네, 90바 PM 화이팅! 화이팅! 긴장하지 마시고. 자, 편하게, 편하게. 안녕하세요, 환입니다. 아! 영웅도 가자! 첫 번째 보급. 아무. 어, 나도 드셔 드셔. 어, 드셔 드셔. 나도 커피 하나. 어. 형 원플러스 원이다. 이거 사자. 어, 근데 이거 보급은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사람 다 사세요. 네. 남기지만 않으면 돼요. 사장님 이거 컵 작은 걸로 컵 하나. 뚜껑을 따는 게 낫겠다. 따는 게 지금 몇 킬로 왔죠? 아, 그럼 우리 물을 안 샀어. 물 없다며. 물을 그 아쿠아리 드가오? 아. 제가 지금 66킬로예요. 오케이. 아, 다시 출발. 자, 비가 그쳤습니다. 천안 호프 가자. 아, 100km. 지금 현재 100km. 아, 또 출발합시다. 딱 진짜 100km 왔네.
밥 먹으러 왔습니다. 성호 형하고 희성이 만났고요. 자, 짜장면 먹고 가겠습니다. 아니, 형식하고 점프하고 올 생각인 거야? 그런 거? 차에 싣고 점프할 생각 아니에요? 일단 나왔는데. 아, 왜 안 갔어? 아, 그리고 물통, 이거, 이거 라이딩 할 때 뚜껑 항상 열어놓으래요. 이게, 그, 가끔 물통 빠지잖아요. 그럼 이게 폭탄이라고. 아. 그, 뭐지?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만약에 물통 무피하고 밟잖아요? 그럼 잠겨있으면 얘가 안 들어가고, 그냥 이 상태니까 날아가고, 근데 이거 열려있으면은, 이거 쭉 짜면 물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얘가 쑥 들어가니까 안 다친다고. 열어놓으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얘가 압이 차니까 아무리 눌러도 눌리는 한계 그만큼만 눌리잖아. 이게 이제 물 가득 차 있으면 막 그냥 바퀴 떠버린다고 사고 난다고. 열어놓으라고. 근데 열어놓으면 이제 막 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. 역시 몰라서.